안녕하세요. 용왕 방패 장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띠죠. 개띠. 네. 이제 개띠분들이 사업가들이 많아요. 근데 마음이 되게 열려요. 네. 열리면서 이제 분위기 좋아해요. 사람 좋아해요. 이제 2022년도 이민년에 개띠에 조금 운이 온다. 대운이 온다라는 나이는 52살. 새로운 사업을 펼쳐갈 수 있는 해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또 하나를 더 가질 수 있는 해예요. 또 남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또 사장님한테 보너스도 더 받을 수 있고 돈을 또 업그레이드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봉투에 뚝뚝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상업의 금전문이 열리는 부분에 장소 이 장소 좋습니다. 소쿠리 터입니다. 도깨비 터입니다. 이렇게 말을 일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굳이 용왕 방패 장군을 찾아야 되나 이러면 뭐 안 찾으셔도 돼요. 하지만 선생님한테 조금 다른 선생님한테든 여쭤보고 간다면 좋지 않겠나는 겁니다. 초반기에 운이 좀 열리는 해고요. 잘 열어가신다면 중반기 후반기가 잘 열어지는 해고 발전이 있는 해예요. 대신에 개띠 다른 나이 안 지정했다. 용왕 방패 장군 진짜 저 선생님 대단했네. 이런 욕하시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했죠. 열어가시고 좀 물어가시고 또 풀어가신다면 좋은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미래 앞서 걱정하지 맙시다. 이민년 잘 열어가시고 용왕 방패 장군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